평등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합리적 이성과 역사 발전,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식, 그런 자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의 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의 자각이라는 것이 결국 근대화의 가장 큰 동력이라는 겁니다. 일제가 식민지 시대에 뭐 공장도 짓고 그랬지만 대부분 그 일제가 폐망해서 돌아가면서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긴 했었지만 거의 다 이제 6.25를 통해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 권력 자에 대한 지배 당국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민중의 자각과 더잘 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사회 발전의 동력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그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를 이루는 것도 그런 민중의 자각과 어떤 그런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었는가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 식민지 시대의 교육운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일제 강점기 말 당진 지역 강제징용의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김영곤 당진 역사문화연구소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제 강점기 말 당진 지역 강제징용의 실태와 과제. 징용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징역이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당시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진군의 인구가 8만 명 있는데요. 징용 간 사람이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당진을 본 적을 둔 사람을 검색하실 그런 건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반려된 사람 등등이 많아서, 6천 명은 넘는 걸로 보고, 사망이 626명, 사망자 가운데 135명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거든요.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진 인구의 10%가 징용을 갖고, 1%가 죽었고, 그 중에, 5분의 1이 합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용 문제는, 남일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만주에 가셨는데, 징용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버지 사형 중에서 한 사람은, 고향이 남고, 한 사람은 북한으로 황해도로 이주를 했고, 두 분은 만주로 가서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더라고요. 두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만주 가서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또 있는 마을에 한 사람은, 어떤 가서 탄광에 가셨는데, 한 사람은 피부병으로 계속 고생을 하고, 한 분은 지금 95세인데, 그 숨을 못 쉬어서 아마 규패증인 것 같아요. 그 산사호흡기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징용 문제가, 이 가족 전체에 대한 문제이고, 마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엔의 ILO 규약에 따르면은, 이 식민지 국가에서 전쟁 때 강제로, 군대 보내거나 징용하는 것은 강제 징용으로 보고, 위법한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징용 연구가, 다수 있긴 한데요. 이제 28페이지입니다. 있는데 주로 연구자들이었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나 자신의 이웃의 입장에서 이런 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진경 경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장악하고 1937년에 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쟁에 필요한 물자 인력을 동원하는 것인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약간 좀 거친 말씀을 드리면은 1894년에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1905년에 지나서 1910년에 저 사람들이 조선을 장악했는데 그 뒤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의 대부분을 동양 척축 주시세나 또는 지주한 집중하면서 대부분 경우는 소작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소작인들 경우는 그 당시에 이 농사지을 경우에 7은 지주한테 가고 3은 자기가 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다 이제 소정료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도 내니까 살 수가 없어서 농민들은 애지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30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모집, 다음에는 관할선, 그 다음에는 국민징용으로 1944년은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징용을 했는데 그때 16살부터 50세까지 징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징용을 하는데 사전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기준이 농민 1인당 4,800평 4,800평을 경작하는 것이 이상 면적으로 보고 그것을 넘는 경우는 징용된 사람을 봤는데 지금도 1가구당 농토가 3,000평인데 그 당시 1인당 4,800평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주를 뺀 나머지 전부 다가 이 징용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징용 대상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또 민족적인 또는 사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인데 순성면에 박영치라는 분은 구장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그 사람들 체간다고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들통나서 재패갔거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인데 징용 유형은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장, 석탄광산, 금속광산, 항만 운수, 그 다음에 집단농장 등이 갔는데 대부분 규슈와 홋카이도에서 석탄광산이 많이 갔고 고노마의 광산, 히라마의 광산 이런 등에 당진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조선 여자 근로 정신대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성 중에서 그 작업장으로 차출된 사람들인데 이 부분 경우에 대부분 노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군위안부 성노예와 오해받을까봐 이런 게 발설 안 하면서 이 당진 경우는 이것을 검색해봐도 한 사람도 그 근로정신대에 갔다 오는 것이 안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과 군속이 있는데 군인 경우는 중학교 이상이 대상이라서 거의 없고 이 군속 경우는 군대를 따라가서 비행장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근위로 했는데 이 사람들도 피해가 컸습니다. 합병 경우는 당진 경우는 한 사람 경우는 피해했다고 그러고 두 사람이 피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32페이지요. 성노예도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사람한테 자출해 갔는데 조선, 필리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이런 등등인데 다들 이걸 겉으로 드러났는데 일본 경우는 이것을 당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폭로하거나 항의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기정 할머니가 여기서 이제 그 군의안부 성노예를 하셨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치던 기록이 나시죠. 그리고 당진 터미널에 그 평화 여성상이 있는데요. 이 이기정 할머니 경우도 주위 동네 분의 이제 어머니가 둘인데 첫째 마시래요. 그러니까 8남매 중에서 제일 마시고 막내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도 20살이 되도록 언니의 사정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그 원래 고향은 수청년대 이쪽인데
이쪽 오섬 쪽에다 아버지가 집을 지어주고 가족과 자별하게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분은 그랬대요. 왜 부모가 나를 보호하지 못해주느냐. 그 당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미리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빼돌렸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서운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당시 이것은 포괄적으로 봐서 조선이 나라를 상실하면서 나온 그런 탓으로 봅니다. 진용작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처럼 6,098명인데 더 넘는 것을 보고요. 6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김홍록 사장님께서 순성면의 강제징용 피해자 사실 확인서 132명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공하셨거든요. 분석을 했더니 페이지 34의 도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징용 경우는 저는 남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업은 100%가 농업으로 와야 되는데 농업 그 중에서도 면직원 하나 철도구 기관조사 한 명으로 두 명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농민으로 봐야 되고요. 동원 유형은 이 노무자가 114명, 노동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군인이 약간 있고, 동원 지역은 일본이 많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5분의 4 정도가 조선이었고, 부평에 있는 그 조병창,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 광산에 많이 갔다고 합니다. 132명 중에서 기환하는 사람은 123명인데 기환 장소는 당진이 거의 다이고 서산이 한 사람이 있구만요. 피해의 경우는 대부분 후유장애인데 이게 가서 이제 중노동을 하고 못 먹고 맞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해서 이분들이 노동을 제대로 못했고 일생 동안 돌아왔을 때까지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 때 가난한 제일 가난한 사람이 해방 직후에도 농지개혁을 약간 땅을 얻었지만은 살 수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자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망자가 6명이고 그중 원폭 피해자도 2, 3명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안에 있고요. 35페이지요. 이동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홋카이도 갈 경우에 처음에는 순성에서 당진 군청원 모여서 버스 타고 신리원 가서 기차를 타고 천안 가서 갈아타고 부산 가서 이제 배를 타고 홋카이도로 갔는데 이제 1930년대 말 40년대 초반 되면 미군의 공습이 심해지니까 이제 배가 다닐 수 없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일본 본토로 와서 기차를 타고 다시 올라갔다고 그래요. 돌아오는 과정은 그 거꾸로 순서였습니다. 대전 비행장 경우는 여기서 버스 타고 직접 갔답니다. 징용 지역 경우는 일본, 중국, 남양. 남양 경우는 그 일본 군들이 장악했던 주로 이제 미국과 전투를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 사람들은 가서 한 90%가 죽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대만, 또 뭐 상해, 만주 이런 데로 갔었고요. 이기정 할머니의 경우는 싱가포르와 미얀마에 가셨다고 합니다. 사할렌 경우도 많이 갔는데 지금 잔류한 사람이 4만 3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에 있고 연해주에 또 그 까오리 고려인이 있고 사할린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그 당시에 남한과 대한민국과 교류를 못해서 정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순성면의 김기옥 씨의 경우에는 1901년생인데 홋카이도에서 밀차에 치여서 부상당해서 일정 동안 목발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노동 강도의 경우는 1944년 경우에 하루에 탄차 20대, 15 내지 18시간 요구를 했고요. 식사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준 게 아니라 콩깻무, 고구마, 옥수수, 쑥 등 이 포만감 위주로 했고, 그래서 식사를 부족하니까 이제 월급 임금이 약간 나오는데 그거 중에서 남은 돈을 이제 주로 오뎅 같은 걸 사 먹는데 다 썼다고 그러고요. 이제 집은 이제 이 집단 거주지역인데 이 첫 도망을 쳐서 못 도망가게 하고 다다미 방에 있었다고 그러고요.
거기서도 7, 8명이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 경우에는 70원 정도를 줬다고 그러는데 한 달 정산하면 50원 정도가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숙비, 식사비 등등으로 20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도 다 안 줬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갖게 되면 도망가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자금을 쓸까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용성 씨의 경우는 남양군도에서 노역하고 해방돼 돌아왔는데 임금이 한 푼도 없었고 다만 살아서 돌아온 것을 만족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의 경우는 극심해서 이제 사람들은 굴원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 혼백을 짊어지고 간다는 그런 말이 퍼질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면의 최육수 할아버님은 지금도 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피부병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피부가 딱지가 앉아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일생동안 고생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변명이 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망사의 경우는 아까 162명이라고 했나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그 광산에 돌아가신 분이 많고 공습 때 원폭 이런 것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고 고대면 성산에서 김종일이라는 분은 원폭 피해가 입었는데 이분 경우는 나가사키 징용 피해자 동지를 만들어서 원폭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던 소송도 제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우리 동네 이제 90에 시대신 그 신양균이라는 할아버지는, 봄에 가서, 이제 처음에 평양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일본에 도착했는데, 막 해방이 돼서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계셨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대부분, 한 5, 6년 정도, 4, 5년 정도 됐는데, 최장 기간은 10년이고요. 종전되면서 돌아왔는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가던 길을 거꾸로 돌아왔고 그런데 우키시마호라고 일본 그 아오모리현 혼슈의 제 꼭대기에 있는 데서부터 배를 타고 왔는데 이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그 들리는 바에 전언에 따르면 5천 명이 수장을 당했는데 교토 앞바다에 수장을 당했는데 고의적으로 수장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세월호 때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로 기록은 봤거든요. 거기서 4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또 개중에는 그 배가 침몰했는데 폭파했는데 돌아왔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것이 우키시마호인지 이것은 연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예요. 잔류연병기의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연해주, 만주, 그 다음에 사할린이 북한도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해서 계셨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 일본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전쟁이 끝나면 가족을 전부 데리고 왔는데, 우리 경우는 그걸 못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가 강하게 요구했다면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고 그래서 이런 분이 남아서 일본 경우에는 주로 이분들이 빠찡고 일을 했더라고요. 그 사행산업인데 일본 사람이 피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이 불황민, 그러니까 천민처럼 그 대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고려인 학교에서 고등학교의 경우에 일본 사람들은 그 의무교육인데 그 사람들은 의무교육에서 대상이 제외되어서 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적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 파업을 많이 했는데 이 탈출은 동네에서 또 군청에서 직결지에서 버스에서 기차에서 또 가서도 이제 탈출을 많이 했고요. 이래서 이제 어떤 분견 한 분 경우에는 일본 가서 순성뿐인데 두 번을 탈출했대요. 세 번 징용된 거죠. 대단하신 거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징용 위반, 징용령 위반자가 있는데 당징금에서 21명인데 그 경우에 벌금이 50만 원이나 50원이나
징역 8개월 형을 받았더라고요. 50원이면 대략 한 달 저금 월급쯤 되니까 지금 대충 한 2-300만 원 받으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었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이제 그 신고를 받아서 보상을 약간 받았고, 그 3월에 사시는 92세 되신 김용섭 할아버지의 경우는 1년에 80만 원씩 의료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15페이지 이제 글을 마치면서요. 그 당진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징역노동자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기록이 많지 않아서 여기 그 면천 군수로 있었던 박지원 경우에는 그 농사를 지어서 남농교섭 때에서 이제 농민들이 땅을 지주한테 갖다 주고 그 땅을 소장 맞는 것을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이 부분 경우는 그 평소의 지론이지만은 농지개혁을 역설했더라고요. 한전론이라는 그런 말 속에 농지개혁을 주장했고, 농민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승전으로서 승전했고, 1906년 8년에는 난지도에서 의병을 했거든요. 난지도의 경우는 당진, 홍성, 그 경기도 평택 이런 쪽에 그 해상이 중심지로서 해군 의병을 설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면천 같은 걸 공격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싸웠고, 그 중에서 한 분 경우에는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100명이 거기서 죽었는데, 한 분 경우는 다시 그 화성으로 가서 제암리에 그 당시 활동을 하다가 제암리에 교회에서 이제 같이 부부가 돌아가신 그런 사례가 있었고, 3.1운동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제 때 돌아오신 분도 대단하신 거고, 살아서 돌아오신 분도, 또 거기서 저항하신 분은 있는데, 이런 것은 동학 때 이제 반봉건 이 반애세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관철하지 못하고 식민지대한 그런 후과이고, 그렇지만은 이런 속에는 동학이 가지고 있는 인내천이라든가 반봉건 반애세, 그다음에 지금 시점은 민주 평등 또 자주 이런 사상들이 내면에 관철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제로서는 그 징용 경우에 대부분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대상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특히 조선 국내 징용자는 대상이 안 됐다고, 이런 분도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일본 이제 여기서 이 보상과 배상 경우는 현재로 치면은 형사보상과 민사보상이 개념인데,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서 약간의 보상을 받은 것은 형사의 개념이고, 이후에 민사보상을 요구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한국의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인정을 했고, ILO 쪽에서 인정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는 받지 않죠. 받게 되면은 강제징용이나 성노예를 인정해야 되니까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본이 이제 반상현상인데, 일본 경우는 1968년 유신 이후로 한 120년 동안 식민지와 전쟁을 통해 일본 사람 잘 살았는데, 그것은 이제 이것은 좀 그만둘 때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도 똑똑해지고 또 정보도 많기 때문에 식민지 전쟁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일본 대답 받게 되고, 이런 것은 한국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해야 된다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망자가 10% 또 아니다. 징용노동자가 10%라면 사망자가 10%라는데, 기원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그런 내용이 밝혀지기나, 원혼을 희신을 모셔오거나 아니면 의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홋카이도나 규슈에 집중되어 있는데,
용민회 같은 데서 기후수에 이제 교류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점까지 좀 나가서 교류할 사항이 아닌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학술 차원에서 좀 그 현지와의 교류나 자료를 서로 접촉하는 것까지 확장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것을 정리하면서도 제가 마음속으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현실에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국내에 그 강제 노동이 있거든요. 징용어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의무경찰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를 이유로 해서 이제 군대를 안 가게 되면은 징역 가서 노동을 하는데 그런 것도 강제징용에 해당이 되고 또 국내에 있는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 경우에도 강제 노동 또는 강제 노동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데려왔는데 여권을 압수하고 직장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고 또 어디 도망가거나 아니면 불만스러우면은 신고해서 이제 쫓아내는 그리고 이 노동 고용권은 있는데 노동권, 성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거든요. 이런 거 강제 노동해야 되고 만주에 간 그런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된다고 그 박헌영 민정문제연구소 사무총장 하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징용을 시키면서 이제 예를 들어 성문면 같으면은 당진 군청에 와서 옛날 군청 자리에 와서 이제 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아무도 기억은 장치는 없거든요. 근데 충남도에서는 지금 대전에 하나 있고 금산에 하나 그 강제징용 노동자 상이 있고 충남도 쪽에서는 현재 그를 노동장 세우자고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주의 경우는 3월에 인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농지 면적이 250일 정도였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갔대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인태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세무서나 국세, 그 당시에 이제 세무 당국에 있으면서 이 징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을 조달했던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장관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요 앞에 오시더 봤다시피 그 공덕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쭉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가서 희생당했는데 아무 표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태식 동장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은 당진에 강제징용 노동자장을 세우고 그 밑에다가 하여튼 7천 명쯤 되는 이름을 쭉 새겨서 후손들이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의 경우는 제 생각으로서는 그냥 직결제였던 군청 자리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억과 구술로 정리한 일제 말기 당진 지역 주민 통제 주제로 김남석 호서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서고등학교에 근무한 김남석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김학로 회장님과 대화를 할 적에 운동사를 제가 잘못 들어서 생활사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활사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당진 지역에 그 일제강점기 말기 그 주민들의 생활사를 수탈의 측면에서 한번 좀 정리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글을 썼습니다. 옛날에 마침 제가 당진 지역에 그 면지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진 읍지라든가 또 저쪽에 그 성문 또 송산 송악 순성 면천 이런 쪽의 면지에 근현대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다니면서 그 주민들하고 많은 이렇게 증언을 채취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주민 통제 일제의 당진 지역 주민 통제라는 주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글이 약간 좀 무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런 글에 또 토론을 해주시기 위해서 또 멀리 서천에서 오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쓴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그 글이 시작되는데요. 제 마지막 단락에 그래서 제가 몇몇 면지를 집필을 하면서 주민의 생활사를 조사하게 됐고 그 면담을 하고 구술을 얻어내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한 네 개 면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 당진시의 동서남북에 이렇게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그 아우르면은 대체적인 그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일제의 그 수탈 또 우리 참 힘들었던 우리 당진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술 순서를 맨 처음에는 이제 주민 통제의 기억으로 그 통제인데 그것을 이제 그 색의 장려라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색의 장려 이야기하고 또 애국반의 운영 문제하고 그다음에 창씨개명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쓰고요. 또 한 가지는 신사참배 문제가 우리 그 어르신들 기억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글에 대한 어감 문제 또 마지막으로 인적 증발, 물적 증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색의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옷을 그 검은 옷을 입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백의 민족의 백의를 없애는 그런 그 아주 그 참 몰상식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로는 이제 그 이렇게 절약과 검소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막 먹물을 삐얹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참 도체 많이 나옵니다. 53쪽에 이제 그 사진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만은 순성 본리학교 학생들의 졸업사진이죠. 거기 보면은 그 흰옷 입은 여학생인 한 두세 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부 검은 채색의 두루마기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몸빼바지라든가 국민복이라든가 해서 뭐 이제 그 실용성을 강조를 했지만은 해방 후에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은 흰옷을 다시 많이 입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뭐 48년도 50 총선거 사진이라든가 또 이제 그 이승만 박사라든가 김구 선생님의 그 연설 시에 대중들의 그 이렇게 연설을 듣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또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국민들이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어떤 그 폭압, 억압 이 속에서 해방 나온 그런 모습이 역시 흰색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어쨌든 통제의 일제 통제의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에 애국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애국반 문제도 많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조라든가 모조를 걷어서 준다든가 또 이장조를 걷어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호조라고 하는 이 전북의 일제 때 나온 말 같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은 시에서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걷어서 주었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상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기 애국반을 운영하면서 수도 없이 상회를 운영했는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반상회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재가 무수히 많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그 54쪽에 보시면 창씨개명, 이 창씨개명은 뭐 일제 말기에 많은 뭐 전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예,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들 말씀 들어본 뭐 창씨개명에 대한 것은 뭐 거의 하신 것으로 어쩔 수가 없죠. 뭐 이제 그 일제가 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한다든가 무슨 뭐 이제 면세기 시험 못 보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55쪽에 거기 중간쯤 보면은 송산면의 그 삼월리에 사시는 이정의 어르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은 아주 이렇게 끝까지 이제 창씨개명을 안 했다 해서 그 송산 주민들은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또 그 후손을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주 그 당진의 마지막 선비로 이렇게 알려졌던 분이라고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사참배와 그 기억인데 신사가 이제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면 단위마다 이제 면사무소 근처에도 세워졌겠고 그 다음에 그 또 초등학교에도 이제 계속 세워집니다. 우민화 교육 뭐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어릴 때부터 당진 지역의 그 보통 그 국민학교 41년도부터 국민학교가 되죠. 국민학교에 이제 전부 세워가지고서 그 학생들에게 그 한국 시민의 그 맹서문을 얘기한다든가 궁성 요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 흔적을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조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쪽에 보시면은 순성 국립보통학교 졸업식 사진이 있는데요. 그 뒷면에 흐리게 신사의 모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신사터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전부 없어졌는데 57쪽, 58쪽에 보시면은 그 그림이 있는데요. 정미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매방리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초등학교 교정에 아주 그 뒷부분, 뒤편 쪽에 조금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제가 그 전에 보니까 그 콘크리트로 돼 있는 정사각형의 콘크리트고 이렇게 한 높이가 한 1m 안 됩니다. 한 4-50cm 되는 아주 정확한 사각형의 이제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게 그 뭔가 하고 여쭤보니까 동네 어르신 말씀이 이게 신사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최근에 그 신사터를 다시 한번 가보려고 갔더니 그 위에다가 이제 데크를 이렇게 이제 그 덮여서 학생들이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가 있어가지고서 신사를 세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진 지역에서는 이제 신사터가 유일하게 거기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신사 참배를 많이 강요했으면은 지금도 80대 어르신들 그 일본 말로 뭐 전부 외일 정도로 그렇게 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제의 포갑이 얼마나 참 심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59쪽에 보시면 이제 인적 증발, 물적 증발의 기억이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적 증발은 뭐 징용 징병에서 뭐 이건 뭐 정말 그 엄청났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선생님 말씀 이게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수천 명이 끌려가서 그 수많은 그 고초를 이렇게 기억하신 것이 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참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좀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기록이 거의 단편적인 내용만 이게 좀 적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61쪽에 보시면 이제 물적 증발에 그 전부 뺏어갔지 않습니까? 뭐 저기 심지어 뭐 그 헌옷까지도 막 뺏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공출이 이제 잔인하게 시행됐는데 61쪽에 그 흔적이 당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덕읍 신리 아까도 발표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박병렬 씨라는 분이 이제 그 1930년대 후반에 38년 39년 그때에 이제 그분이 그 밀양 박씨로서 아주 그분이 그 굉장한 재산가였죠. 그래서 그 신리 예산하고 그 접경지대입니다. 신리가 거기에서 학교를 이제 세웠죠. 세웠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이제 그것을 굉장히 이제 뜻깊게 생각을 해서 흉상을 만들었습니다. 흉상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서구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기사가 이제 동아일보 이런 데 신문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흉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적어놓은 거 보니까 공출제 그 과정에서 흉상을 떼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성만 남아가지고서 당시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잘 증언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앞에 그 대석 앞에는 박병렬 이게 잘 전혀 표가 안 담담나면 박병렬에 대한 상이라고 또 그건 이제 청동으로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리고 대석 뒤편에 보면 이제 그 업적을 이렇게 이제 소화 16년에서 이제 39년도인데요. 39년도라고 하면서 이제 쭉 하니 써놨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것은 그 뒷면에 설명의 동판이 있는데 그 동판을 보면은 한문어고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이. 그래서 39년도에 글이 한글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쓸 수 있게 하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소화 이제 16년 이렇게 써 있는데 소화를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그 다른 데 가면 이제 소화하면 다 막 파가지고 없앴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대로 남아서 그게 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그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자료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65쪽 제가 지금 어림짐작으로 지금 하여튼 근데 그 62쪽에는 이제 그 관솔 그 송탄유 그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당진 지역에. 그래서 읍면지역마다 이제 전부 그 송탄유 공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 또 관솔 그 광솔이라고죠. 광솔이라고도 흔히 부르는 말인데요. 이 관솔 또 이제 아주까리 이 기름 이런 것을 그 채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고초를 겪었다 하는 내용들이 도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당진 지역의 일제의 그 수타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금. 그래서 그 63쪽에 보시면은 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당진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는 면천면 그 율사리라는 곳인데요. 그 율사리에 남산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당진 면천을 거쳐서 이제 저쪽 그 고덕, 봉산 고덕으로 넘어가는 도로변이거든요. 거기에 남산마을에 아주 그 또 갑자기 그 막 그 흥청거리는 그런 그 시가지가 형성된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일제 말기에 있었습니다. 그 남산천에서 사금 채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금이 뭐 많이 캐졌다라는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 그 어르신들 말씀에도 뭐 사금이 많이 뭐 나왔다 이런 말은 뭐 거의 듣지 못하고 막 그 뭐 흉내만 내고 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다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 수탄 또 그 일만 벌렸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금광 중에서 또 그 아미산 금광을 캐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산 금광 지금 이제 최근에 가 보니까 금광 굴이 있었는데 굴을 지금 폐쇄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굴에서 이렇게 금을 이렇게 캐가지고서 금방학관이라고 하는 송악리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서 뭡니까 바구리에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캐내는 그 깨가지고서 이제 재련소로 넘기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결론은 그 63쪽에 맨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아, 늘 그렇듯이 이 식민지라든가 이 전쟁, 이 전쟁이라든가 식민지의 그 고통, 그 고통은 이 군인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쪽도 물론 있겠지만은 가장 평범한 마을에 가장 무고한 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진 정말 그 당진은 충청도에서도 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오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특히 고통은 더했다 하는 그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그 뒤는 이것을 좀 부연한 그런 부분에 불과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번째로 일제강점기 당진지역 천도교화 활동이라는 주제로 성주현 1923 제노시스 연구소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전입니다. 예, 제가 당진에 아마 이 문화원은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한 4, 5년 전인가요? 그 당진에서 그 향토 전자사료 대사전을 이제 준비할 때 처음에 와서 이제 문화원에 와가지고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 좀 한번 해서 그 제안서를 이제 썼던 기억도 있어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많은 자료를 좀 이제 봤던 기억도 있고 그때 왔던 기억이 좀 새록적 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소속이 1923 제노사이드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내후년이 2023년이죠. 이해가 이제 그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됐던지 꼭 이제 1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동대지진 당시에 학살됐던 조선인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연구소에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발표 논문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제가 할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우연찮게 또 이제 이게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또 이제 시간이 20분밖에 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넘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간 내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말은 뭐 생략하고요. 천도교 이제 조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한번 설명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뭐 당진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고 이 동학이 1905년에 오게 되면 이제 천도교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중앙통보가 설치가 되고 지방에 이제 교구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05년 12월 1일 날 천도교로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방에 이제 대교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한 72개 대교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충남 지역에 보게 되면은 4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게 되면은 69쪽 이제 아래쪽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데 그 4개가 있는데 이제 당시는 지역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남 지역에 보게 되면 4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35 대교가 있었고 36, 그다음에 43, 63 네 개 대교가 있었는데 이 당시 보게 되면 이제 손광수, 김지태, 김명배, 송배헌 이제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이제 파악이 되는데 아마 이 손광수 같은 경우는 아마 은진적인가 예산적인가 뭐 정확하지 않고요. 그런데 김지택은 공주 사람입니다. 이제 공주에서 이제 또 활동했던 대표적인 또 이제 동학농민부 때 적주로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김명배 이번에 아마 서산 쪽 아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송배헌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예산인지 어딘지 인물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마 이것도 조금 더 아마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906년 72개 대교구가 1914년에 와가지고 이제 36개 대교구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체제가 바뀌고 있는데 70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보게 되면 이제 서산 대교구, 청주군 대교구, 그다음에 익산 대교구 소속의 충남 지역에 이제 교구와 전교실이 이제 쭉 있죠. 이제 서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여까지 있는데 당진에 보게 되면 이제 차동로라는 분이 이제 교구장으로 이제 임명된 게 있습니다. 이제 1914년 경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당진교구가 이제 언제 설립이 됐었느냐? 보통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1906년에 설립이 되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이제 1910년 8월이나 9월 경에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70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인용문에 가나다가 있습니다. 가나다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1910년 10월에 천도교회 월보에 나오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이제 소식을 보내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마 한 달 전 이제 두 달 전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마 당진에 그 차동로 신태순 이런 분들이 이제 전교실을 신축하고 있었다 하는 게 이제 보고상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1911년 1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교구가 설립돼 인허를 신청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그 천도교회 월보를 보게 되면 교구를 신설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은 당진교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910년 아마 8, 9월 경에 천도교가 아마 설립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진 군지에 예전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뭐 1907년 7월경부터 교인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게 됐고 전교실이 있었다고 이제 뭐 그 당진 군지에 있지만은 천도교회 쪽에 자료를 보게 되면 1910년에 와서 이제 설립됐던 기사들이 좀 확인되고 있고요. 표 2 같은 경우는 1930년대까지 당진 교구의 주요 임원진의 변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교구장부터 시작해서 10년대, 20년대 오게 되면 이제 중앙 주임 종리사, 30년대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원장 체제 각각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뭐 이거는 이제 천도교회 월보라고 하게 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나와 있는 이제 임원 변동상 보고된 것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표 맨 밑에 보게 되면은 대신사 탄신 100년 성금록이 있습니다. 1924년에 작성된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당진에서 참여했던 교인분들의 이제 명단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1원이나 2원 회원에 가입을 하고 성금을 낸 사람만 이제 이름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그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은 이제 여성입니다. 이게 이제 화자를 써가지고 돌림자를 썼기 때문에 이걸 표시해 놓지 않으면은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여성분들이 이제 밑줄을 한번 쳐놓은 거 있습니다. 참고하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72쪽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당진교구 낙선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순회 강연했던 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놓은 게 있고 이건 신문 기사 났던 거 이제 참조해서 한번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던 것이 이제 당진 읍내로 교당을 이제 이전해서 이제 건축했다는 이제 기록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도교 청년들이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동하게 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74쪽 넘어가게 되면 위에 표 3이 있습니다. 청년 단체 이제 임원진 현황이라고 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나오게 있는데 천도교 청년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919년 9월 2일 날 천도교 청년 교리 강령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1운동 거의 직후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듬해 1920년 4월 5일 날 천도교 청년회가 이제 이름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26년에 가서 천도교가 또 이 교세가 크다 보니까 신파와 구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파 구파 나눠지게 되면서 이제 청년당도 이제 이 청년회도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신파 같은 경우는 천도교 청년 당이 되고 구파는 천도교 청년 동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진 충남 지역은 대체적으로 구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 청년 동맹에 이제 속해서 활동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931년에 가서 천도교 신파 구파가 합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단체도 다시 합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도교 청우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우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31년 2년 좀 가가지고 다시 또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 청년 동맹이 되고 다음에 이제 천도교 청년회가 돼서 이제 천도교 이 당진 지역의 청년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천도교 청년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남덕 박기신 두 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천도교 청년 동맹 같은 경우는 이제 박기신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성구까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천도교 청우당 같은 경우는 예, 이 이충범서 시작해서 윤학원까지 이제 천도교 예, 이 관련돼서 이제 활동했던 청년들의 명단들을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당진 지역에서 예, 천도교인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활동에 참여했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 이후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청년 단체인데 사실 청년 단체 같은 경우는 예, 오늘 좀 전에 발표했던 김난석 선생님께서 아마 예, 당진 지역 예, 이 민족 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이미 연구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저도 먼저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신문 기사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봤던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진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청년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다가 대체적으로 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조직이 돼가지고 이제 활성화하고 이제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진 청년회 같은 경우는 1920년 9월 6일날 이제 발회했다는 예, 그리고 회원이 시한 5~6명 정도 된다고는 기사가 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보게 되면 1925년에 와서 또 당진 청년회가 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재조직이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20년대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고인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천도교인으로 참여했던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25년에 재조직이 됐을 때는 이제 회장의 신태순부터 시작해서 밑줄 쳐놨습니다. 고인환, 강선필, 정완석, 최병국 이런 인물들이 이제 참석했던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당진 청년을 만드는데 아마 천도교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나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더니 이문구락고가 1920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이문구락고 같은 경우도 조직에 관한 예, 그 기사들이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20년 9월 초에 조직됐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 21년 1월에 조직됐다는 얘기도 있고 22년 가을에 조직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아마 20년 예, 9월에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었을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다 보게 되면 이제 고인환이가 이제 참여해서 활동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성 청년회라고 있는데 김남서 선생님이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당진 청년의 다른 명칭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데 저는 뭐 당시 신문 기사를 이제 그대로 일단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청에 떠 보게 되면 이제 회장의 정완석, 그다음에 고인환, 그리고 이제 상무관세 이충범, 최병구, 홍종식 이런 인물들이 이제 천도교인으로서 이제 참여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28년에 가서 이제 천도교 청년 당진 청년 동맹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때도 보게 되면 이제 최병국이라든가 이충범, 그다음에 고선환 이런 인물들이 이제 여전히 청년 동맹에 이제 참여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표 4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 활동 사실 이제 신간회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논란이 아니라 약간 이제 의문점이 있죠. 왜냐하게 되면은 신간회를 보통 이제 일제강점기 최대 항일 단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신간회만 참여해가지고 아직까지 독립유공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국가보훈처에서 아직까지도 민족운동 단체로서 아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최대 항일 단체라 보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신간회 같은 경우도 1927년 2월 15일날 서울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당진에서도 이제 신간회가 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뭐 1931년에 이제 설립 27년 11월에 신간회 설립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이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이제 고인환, 정완석, 최병구, 강선필 이런 인물들이 이제 천도교인이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 12월 6일 날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은 뭐 앞서 참여했던 정환석이라든가 고인환 강선필 이런 인물들이 이제 설립돼서 이제 간사로서 참여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당진 신간회 같은 경우도 본다면 이제 뭐 천도교라든가 기독교 그다음에 또 뭐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구파 같은 경우는 신간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진에 있던 청년들도 아마 신간회 지부 조직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신간회가 비록 4년 동안 이제 활동을 했었지만 그때마다 또 이제 임기 체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 4, 표 5, 6, 7, 8까지인가요? 보게 되면 이제 뭐 그 전개대회 때라든가 그다음 임시대회 때 그리고 또 이제 3회 전개대회, 4회 전개대회 때 뭐 집행부 현황들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일반 임원들과 그다음 이제 천도교인들 이제 어떤 분들이 참석했나는 것 같다 이제 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회 단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활동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뭐 잠깐 언급됐지만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 보게 되면은 천도교는 이제 사실 당진 지역에 천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신태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당진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서울까지 이제 가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30대 후반인가 아마 일찍 죽게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할 때 신태순이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했었고 후원회가 조직되는데 고인환이 서기로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당진 지방부가 설립될 때 보게 되면 강선필과 신태순이 이제 집행위원으로 이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태순 같은 경우는 뭐 이외에도 당진 소비조합 창립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신태순 같은 경우는 당진의 부덕 지주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작 동호회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집행위원으로서 이제 선임되는 모습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각 그 중앙 신문의 언론의 지국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동아일보 지국 또 조선일보 지국. 그리고 이제 매일신보 뭐 기관지지만 또 지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뭐 시대일보 이런 지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국들도 보게 되면 당시 이제 지역의 엘리트라든가 아니면 지역 유지들이 참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아일보 보게 되면 뭐 고인환, 그다음 이충범 이런 분들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충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조선일보도 이제 참여하게 되고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대 보게 되면 이제 중앙, 그 조선중앙의 이충범이라는 인물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8년에 가게 되면 이제 기자들이 지국에 있는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자 동맹을 이제 만들고 있죠. 이제 기자 동맹을 만들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이제 집행위원장의 아마 정환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명이 선출되는데 때문에 이제 이충범이 이제 천도교에 참여했던 그런 모습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충청도 지역에 기자들이 전체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호서 기자 동맹을 만들고 있습니다. 호서 기자 동맹 만들 때 이제 이 각 지역별로 동서남북으로 지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당진 같은 경우는 이제 북구 지부에 이제 속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구 지부 이제 창립할 때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 역시 이제 정환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창립대회에서 수해 구제에 관한 이제 토의를 하게 되고 이제 구제금을 모금하기 위해 갖고 이제 실무 위원을 갖다가 선정하게 되는데 이제 당진에서는 정환석과 이제 이춘범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정환석 같은 경우는 또 뭐 기지 소비 조합에 이제 집행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게 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인물 하나가 고인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문구락부에서 이제 활동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진 농업 보수밖에 기성에 이제 간사로 이제 선임돼서 활동했던 걸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당성학원 발기인으로 이제 참여했었고 또 1930년대 보게 되면 또 흥미로운 거는 광주 학생 운동 정문 배포 후에 이제 관계가 됐다가 잡혀 들어가 가지고 한 서너 달 고문 받다가 이제 무혐의로 처리돼서 풀려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것이 표 10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지역의 천도교인들이 이제 사회 운동이라든가 활동을 이제 어떻게 했었는가.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신태순부터 시작해서 고인환, 그다음에 강선필, 정환석, 최병국, 이충범, 홍종식
네, 고완선, 안장수, 강성구, 김기신, 뭐 홍현일, 강만필, 정환태, 이일순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당진 지역에서 아마 청년운동, 사회운동에서 아마 활동하지 않았었을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30년대 이후 40년대 넘어가게 되면 뭐 전시체제가 되고 여러 가지 아마 활동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활동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진 지역의 천도교인들이 지역사를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던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당진지역 재지지주의 활동과 그 성격을 주제로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마지막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발표하는 이만큼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2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발표하게 된 주제는 일제강점기 당진지방 재지주의 활동 그리고 그 성격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재지주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역할을 연구하여 그 성격과 의미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 연구 방법은 일제강점기에 발행했던 신문, 그리고 선행연구자 연구 결과, 그리고 부족한 면은 주변의 증언을 통해서 보충했습니다. 당진의, 일제강점기 당진의 사회학 경제는 뭐 그 당진은 특별하게 높은 산이었고 넓은 들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은 그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넓은 들판을 주로 부재지지들이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전부 차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진에는 특별히 양반이 없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시족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주로 이제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은 대체적으로 덕수이 씨들, 송악면하고 송산면에 주로 집성촌을 구성하고 있었던 덕수이 씨들이 유력한 성씨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이 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 밖에도 지금의 우강면에 해당하는 범촌면의 기계유 씨라든가 송악의 이제 광주 안씨나 능성 국씨, 구씨들 이런 시족들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체적으로는 유력한 그 성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낙향에서 선조들이 낙향에서 머문 지가 이제 오래됐고 그 과정에서 중앙 정부에 벼슬을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지주가 있었고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평민들이 많은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태식으로 대표된 교동 인씨들 그리고 그 고대면의 이제 밀양 손씨들 이런 경우가 이제 대지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그 중앙정부에 벼슬하지 못하지만은 그 향촌의 향반으로 자리 잡은 양반들 일부 그리고 신흥 부자로 성장한 이 평민 출신 지주들 이들을 묶어서 재지 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들이 재산 형성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에 이제 1930년대에 1930년 31년 이때 이제 그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백정보 뭐 30만 평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당진의 근거를 두고 있는 지주 다섯 명 있습니다. 인태식, 박병렬,
그다음 박경래, 김석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재지 지주 100만 평 100정부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은 그 우강면의 기계유 씨들 유진태 이 경우가 이제 100만 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지 지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이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을까? 요거는 제가 직접 그 후손들을 쭉 찾아서 만나봤습니다. 그 우선 이제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소재지가 합덕하고 성문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징은 그 바다가 깊지 않고 주변에 이제 널리 갯벌이 펼쳐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성태 신부께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합덕의 밀양 손씨들이 그 토지를 넓히기 위해서 간척 사업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 이전부터 그 사교천 상류로부터 해가지고 간척 사업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시대가 지나면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토지를 넓히는 간척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토지를 넓힐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력한 당진의 광주 안씨 후손 중에 안승환 선생이 계신데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자기 집이 1600년대 초에 당진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특별한 벼슬을 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자기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주변에 뭐 몇십만 평의 토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토지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이 뭔가 아버지한테 이제 문의를 했더니 그때 이제 1600년대부터 간척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가능한 인력 동원을 통해서 가능한 토지를 1년에 100평이든 200평이든 이렇게 넓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인건비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농한기를 이용해서 일단 식사만 대접을 하면은 인력을 제공해서 간척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자체가 토지 재산 형성 과정이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밀착형의 그런 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간척 사업을 했고 간척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그 기계 유 씨도 마찬가지고 그 후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조상들은 어쨌든 토지를 간척 사업을 통해서 넓혔다. 이런 증언을 여러 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합덕 성당이 특별한 경우인데 합덕 성당은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뭐 박흥식이나 뭐 그 문태 중학교 같은 거기보다 좀 빠르지만은 1910년을 전후해서 천주교 조선교구에서 그 논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당진의 그 합덕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이것은 그 천주교 교구의 전체적인 정책 변화와 관계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자 확보. 신자 확보가 가장 컸다. 그리고 그 토지 매입을 통해서 신자들을 모집을 하고 교회를 다녀야 소작을 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 당진의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그 57만 평 정도 이 정도의 이제 토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진의 이제 뭐 3대 대지주로 등극을 합니다. 그 이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지주 계급으로 식민지 지주제의 이제 주축으로 뭐 기본적으로 예,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그 이전부터 이제 토지가 그 재산이 형성되어 있었지만은 그것이 일제 강점기에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주로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 자체가 지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고를 해야 그 재산 인정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재지 지주로서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력 성씨들이 이제 당진의 재지 지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일제 초기부터 일제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매일신보 그 보도에 의하면은 이춘세, 이흥세, 이홍세 이게 형제들인데 그 전의희 씨 아마 이속 집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면은 뭐 국어 연구회를 일찌감치 만들어서 동네 주민들하고 해서 국어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겠죠. 일본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유 씨, 그 유진태의 아버지인데 유치흥이 그 뭐 이렇게 당시 신문 기사에 그 일제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뭐 신공 봉찬회에 천 원을 헌금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에 1918년에는 그 군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주회를 만듭니다. 그 각 읍면에, 그때 당시 면이었죠. 각 면에 이제 지주들, 대표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지주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종상, 이제 그 송산의 유력한 그 덕수희 씨 가문인데 이종상이 회장이 되고 이종원이 또 부회장이 돼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인근에 뭐 안명수, 인익수 이게 다 이제 그 재지 지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 지주 회의의 간부가 되고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제 이제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935년도에 실시된 부면에 지금으로 치면 뭐 그 시의원 정도, 군의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거 출마해가지고 당진의 유력한 재지지주들이 거의 다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 합덕의 뭐 박경래, 박병렬의 이제 숙부죠. 그리고 뭐 김석달이라든가 임근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부면회 회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평의원으로도 이종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1937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 친일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국방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일제 말기가 되면서 그 비행기를 헌납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하는데 이 혼자서 비행기를 납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군 단위의 부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러니까 도 단위 부자 정도 되면은 비행기를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황해도 갑부였던 뭐 김흥년 이런 사람들은 비행기를 하나 헌납을 했고 박흥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비행기 공장 세워서 이제 갖다 바치죠. 근데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은 그 충남호라고 하는 비행기를 제작해서 바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박병렬이 420원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박병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헌금을 했을 거로 추정되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박병렬 같은 경우 어지간한 구휼 활동할 때 이제 만 원 뭐 이렇게 내는 사람이었는데 420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일제가 이제 박병렬이라는 인물의 명성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좀 그 선전 도구로 활용했지 않았나 한 판단을 해 봅니다. 재지 지주들은 이런 특성과 관련해서 지역 사회의 유기적 연대 뭐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구휼활동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굶었고 힘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구휼을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유진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유진태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 요즘으로 치면 복지재단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이제 엿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지역 활동 중에 교육 문제에 깊이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교육 운동이라든가 이런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 이런 거는 목표성을 갖고 지향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운동으로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까 그 송명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은 뭐 그 숙명 사숙을 비롯해서 각 읍면별로 학교를 세우는 운동 그리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 간이 학교라든가 무슨 뭐 한글 교실 같은 거 그다음 노동약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지 지주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그 생활상에 필요한 이런 그래서 돈을 내 가지고 그 해결을 하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뭐 설립비에 해당하는 많게는 인근식 같은 경우 5만 원까지 이렇게 내 가지고 숙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선생님들하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좌장인 이효상 동학실천 시민행동 이효상 대표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바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 좀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학술 세미나 참석하시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발제에 이어서 제1 주제, 제5 주제까지 발표가 끝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또 앉으시죠, 뭐. 아니, 이쪽으로 같이 앉으세요, 여기로. 여기로, 이쪽으로.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시간 그 여건상 좀 순서를 바꿔서 그 제5 주제에 김학로 당진 역사문화연구소장의 일제강점기 당진 지역 제재 지지 활동과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 최만정 동학농민혁명 아산기념사업회에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선약이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 김학로 소장님 당진 지역 제지 지주 역할과 성격에 관련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은 103페이지입니다. 토론문 제출하고 몇 가지 제안을 김학로 소장님이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은 당진 지역에 있는 부재지주가 아니라 재지지주들의 어떤 그 민족운동적 성격, 뭐 실력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자 한 것인데요. 저는 평소 김학로 소장님께서 향토사학자로서 실증적이고 또 구체적인 많은 연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진 지역 전반을 또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 그래서도 부재 지주가 일제의 또 지배 구조의 일원이었고 적극적으로 또 협조하고 이런 측면이 기본이고 그 속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민족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제 이것이 결론일 텐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제지 지주들이 했던 구휼 사업, 빈민 구제, 또 교육 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구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소장료가 당시에 7대 3이었거든요. 지주들이 7을 가지고 소작인들이 3을 가지고 있는데 백정보 막 이러면은 뭐 100만 평? 30만 평? 30만 평에서 그걸 좀 뭐 수탈할 건 다 수탈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정도 이렇게 구유를 하는데 그것의 어떤 것을 민족 뭐 어떤 당진 지역에 있었던 공동체 정신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수탈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도 여기 보니까 박병렬 씨가 여러 개 했지만 조 30석을 구율에 내놨다. 뭐 이런 중 조 30석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주의 재산 7대 3이었을 때 대체적인 수입 우리가 치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쌀 한 가마에 13원 그럼 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그럼 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였는가? 예를 들어 선 뭐 우리 아산에서도 방뚝을 쌓아서 홍수 났을 때 그걸 예방을 했다. 그래서 공덕비를 41년이니까 세웠거든요. 그 사람 죽었을 때. 근데 해방돼서 다 때려 부셨어요, 그거. 그리고 나서 또 92, 3년대인가 후손들이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읽기 쉽게 또는 생각하기 쉽게 어떤 가치관만이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대략의 이 사람의 수입, 그 대략의 구휼 정도 이런 정도를 좀 이렇게 판단하면은 대략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뭐 다 친일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기본적인 성격은 친일이지만 이런 정도 했던 그 중에서도 좀 양심적인 지주는 누구였을까 이게 좀 구분이 돼야지 뭐 제재 지주들의 특성이 그랬다라고 너무 일반화하는 것은 좀 많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교육운동에 관련되어서는 저는 많은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보면은 쌀을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쌀을 한 750, 뭐 예를 들어서 일정보에 10단 보면은 찾아보니까 일정보면 1단보에 한 가마 쌀 그럼 일정보면 쌀 10가마더라고요. 생산량이 그럼 그것에 비해서 진짜 학교 하는데 몇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인가 당시에 땅값이 그리고 건축비가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잘 이렇게 그 요즘 생각을 하면 읽는 사람도 그렇고 한번 재구성을 해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시대 신문 매일신문은 기본적으로 총독부 신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온 기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금 420원인데 쌀 한 가마에 13원이 이때 당시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 뭐 10가마 20가마 쌀 몇 천석 뭐 하는 사람이 이거 일본 애들이 가만히 놔뒀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 신문 기사 하나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은 여기에 비해서 이 정도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교육 사업에서 특히 이제 밀립대 소비조합 밀립대 건설은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산도 보면 뭐 다 이름 넣어요. 그 1원씩 1천만 명이 모이자 뭐 이런 거였고 뭐 정확히는 안 씁니다만 전체로 400만 원 모였다는가 뭐 이랬고 전라북도가 어디는 15만 원을 모았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밀립대학은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적어 놓음을 해서 이것이 많은 기여를 했다
라고 그냥 단정할 수는 없겠고, 밀립대학은 이런 운동 간단한 게, 그리고 이런 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도는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좀 건조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또 하나는 소비조합 부분도, 이게 소비조합 부분이 천도교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만주 같은 데 가서도 뭐 협동조합, 또 이상촌 건설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주들이 가장 앞장서고 대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성과, 이건 전제는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 소비조합의 성격이 실제 그런 정도의 제지지들이 사회운동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과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규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지역의 제지지주들, 특히 지역의 민족운동 계열에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활동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명령도 모자란데 읽으면서 많은 주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반론하실까요? 우리 그 최만정 선생님께서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또 이렇게 토론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답변을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한 달 이내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실증적인 연구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그 뭐 이렇게 토지의 규모 그리고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파악이 되고 그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요즘 시세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정리하기에는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보통 그때 당시 1원을 충청남도 전체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1원을 전후로 해서 지역별로 그 편차가 뭐 90전에서부터 1원 30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편차가 있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해서 네, 하루 일당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이 경제적 규모가 어떤가 이제 이거 파악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단보당 그 생산량도 지금 여기 이제 300평 정도에서 10가마가 생산이 됐다는데 그거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보통 200평 한마지기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좀 지력이 떨어지고 지역이 안 좋은 데 같은 경우 뭐 4가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당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5가마 반 생산을 농사를 잘 짓는 경우 6가마 이렇게 생산합니다.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지 지주들 중에서 뭐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으로 뭐 친일적이었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고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구유를 할 때 그때 어렵게 살 때니까 뭐 장립빚 주고 나중에 그 땅 뺏고 그런 지주부터 시작해서 별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박병렬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지역 주민들 인근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장립빚을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2년 내지 3년 동안에 갚지 못하면 그 다 탕감해주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국 전쟁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그 사실 그런 인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가 그 많은 좀 연구를 앞으로 더 해가지고 그 제지 지주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한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박병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주민들도 인정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독립운동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근데 지금 그 학교 중심으로 해서 당진의 이제 교육운동사를 잠깐 봤더니 그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표현이 있더라고요. 독립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한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제후 주제에서 제1 주제로 돌아가서 일제강점기 학교의 설립과정과 민족운동에 대해서 송병춘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는데 한성준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송 변호사님께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쓰셨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뭐 그 이인화 선생님인가 그분이 당진 교육사 쓰신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못 읽어봤어요. 예, 제가 이걸 읽어보고 비교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뭘 이 당진 지역의 교육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토론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고 송 변호사님께서 이 글을 쓰신 것은 시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론으로서 이렇게 당진의 교육운동 또 식민시대 당진의 교육정책, 교육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앞으로 더 연구가 진전된다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더 여러 분야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로 이제 쓰신 내용은 이제 이 교육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진에서 어떻게 적용됐고 또 이 특히 보통 학교 설립 이제 다 이제 다른 발표자들과 연결되는데 이 설립에서 지역의 유지들의 역할 또 그런 어떤 조선인 당시 한국인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열망 이런 쪽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제목이 이제 교육운동이라는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이때 이 학생들 이 교육받은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뭐 그것까지 좀 앞으로는 좀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김학로 소장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 보통학교 설립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언론 당시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충남 도교육청의 의뢰로 예산과 홍성 지역에 그 아직 교정에 남아 있는 특히 초등학교 교정에 남아 있는 공덕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쭉 조사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그런 공덕비 아까 저 김남석 선생님 거기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를 좀 조사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운동 쪽 또 그런 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 인근 지역 예산이나 홍성 이렇게 이런 지역과 또 비교해서 이렇게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지주들이 이런 학교 설립 운동에 일제 시대 때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 당진 지역이 그 지주들의 그런 막대한 토지견병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소작인들의 어떤 참상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어찌됐든 경제사적으로 볼 때도 식민지 지주제라는 것이 식민지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질곡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방 후에 토지개혁 한 거 아닙니까? 예. 식민지 지주제가 조선 민중의 삶에 가장 큰 그런 부담이었고 경제발전에 가장 큰 질곡이었다. 결정적인 질곡이었다. 그래서 이 지주의 문제를 뭐 지주들이 뭐 악질 지주였냐 아니면 상당히 뭐 그 착한 지주였냐 뭐 이런 선악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주 제 자체가 질곡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왜 지주들이 교육 자기 자제들은 얼마든지 경성에 보낼 수 있고 일본에 보낼 수 있고 일본의 대학에 보낼 수 있는데 왜 보통학교 설립운동이나 서당 만드는데 돈을 냈냐. 그것은 그 식민지 민중이 그런 교육열, 취향열 이런 것들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돈을 안 낼 수 없는 거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지주들이 이 교육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돈 많이 냈으니까 지주들이 중심에 있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으로 뭐 돈을 얼마나 냈느냐 또는 뭐 공덕비를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걸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갖다가 읽는 것은 정말 이것은 역사를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그 식민 교육의 어떤 이중성 모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자께서 지적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식민지 교육이었고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왜곡된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 내면화하는 교육이 식민 교육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쨌든 근대적인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근대적인 어떤 인간적인 자각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뭐 사회운동이나 이런 데로 연결됐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역사는 지금 반쪽짜리 아닙니까? 그 당시 예를 들어 소작쟁이 앞장섰던 사람들,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박헌영 같은 사람들, 임종만 같은 사람들, 임종만 같은 사람들 나와요.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뭐 성문보교 그 만세 사건에 뭐 배우였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들어가 감옥에 갔었고 그 후에 조선 공산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병 나와서 나오자마자 병사를 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의 어떤 족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거의 연구를 못하죠. 예. 반쪽짜리 연구니까 사회운동에 귀한 거 연구를 못하는데 저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인화 선생이 뭐 조선 식민지 시대 교육사를 썼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저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관제사였던 것 같아요. 관제사. 예. 교육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만든 관제사인데 앞으로 뭐 지역연구가 앞으로 뭐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런 식의 어떤 뭐 그 관제사가 아니라 정말 지역에 정말 향토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역사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1주제 토론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2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용건 선생님의 일제강점기 말 당진지역 강제징용의 실태와 과제에 대해서 유미경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진지역 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유미경입니다. 네, 감히 선생님의 글에 제가 토론자로 나서서 죄송하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선생님 한번 말씀하셔서 거기서 많이 배웠는데 강제징용과 관련된 것을 당진지역 차원에서 분석하고 뭐 자료를 많이 보시고 하면서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요. 선생님을 논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하 강제징용은 나와 이웃의 일이었다. 어느 집이나 해당되는 당진 시민의 일이었다. 그게 식민지 치하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일제의 극악한 그 강제 동원은 이제 해방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갔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여전히 또 생존해 계시면서 그 고통을 하나둘 헤아리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먹먹하고 좀 안타까운데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시면서 그 목적이 있었고 우리의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되게 많이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식민지 치하에서 강제징용을 당해갖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왔던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강제 노동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치부를 하고 그런 실태들을 되게 아프게 하잖아요, 현실이.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의 그 아픈 역사가 빚어낸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똑같이 또 다른 분들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이게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사업이다 보니까 그 강제징용과 동학농민혁명의 반봉군 반외세 사상의 실현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참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점을 찾아보니 반봉군 반외세의 그 저항정신에 맥이 흘러서 연계가 접점이 있었다라고 제가 혼자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글의 전개상 사실 강제징용의 실태를 중심으로 쓰시다 보니 그 인과관계가 좀 희박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토론문 보면은 선생님의 글을 대부분 많이 요약을 했는데 이제 궁금한 사항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강제징용이 면천면에서는 거의 차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몇 쪽에 있냐면 5쪽에 있거든요. 아 여기서는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원래 책에서는 5쪽에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징용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집중되어 다른 도보다 피해가 컸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왜 거기만 더 컸을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세 번째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그거 하고 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해결해야 될 과제를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그 강제징용에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잔존에 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할린 동포들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사할린 동포들을 꽂힌 거예요. 사할린 동포들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성이 강해지다 보니 핍박을 당하니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50만 명 중에 10만 명이 한국에 와 있고 그리고 1만 명이 충남에 있고 1천여 명이 당진에 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 그래서 우리의 김학로 소장님이나 이선영 의원이 그 노력을 했구나라는 그런 부분 저도 물론 같이 했지만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서 이선영 충남 도의원은 충남 도의회에서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그거 실행 계획을 지금 촘촘하게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학노 사장님과 같이 노력을 해서 합덕에 고려인 동포 자녀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공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운영 과정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내서 함께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름 한 역할을 했다라는 뿌듯함이 있고 선생님의 과제가 그렇게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가장 강제징용을 많이 당했던 그 규슈 그쪽 지역과 홋카이도 규슈 지역을 기억을 하고 잔류한 교민과 협력 교류가 필요하다. 거기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보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저는 배상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제를 합법적인 권력이라고 판단한다면 보상이겠지만 저는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유미경 의원님 토론에 대해서 김영근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요. 그 사할린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요. 중앙아시아와 연해주 사람과 사할린 사람들이 비슷한 현실인데 당진에서 그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돕는 활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징용을 주로 그 경상남도와 전라도에서 많이 갔는데요. 당시에 이제 북한 지역은 공장도 광산도 많아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했고
초기 모집 때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갔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중간까지 올렸고 할선 때는 그 다음에 강제징용 때는 그 북한 전역까지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에 가까운 쪽으로 중점적으로 삼남 쪽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학과 강제징용의 연결 부분인데요. 또 우리가 통상 공부한 사람에 대한 이런 연구는 사람도 그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물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약해요. 연구도 그런 상태고. 그래서 동학 경우는 인내천이라는 큰 주제 아래 반에서의 반봉건인데 그걸 나누게 되면은 자주, 민주, 평등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로 나서 이제 자주의 경우는 식민지로서 또 민주의 경우는 뭐 지주와 서적자의 관계라서 또는 그러니까 민주의 상달 부분에서 평등 문제에서는 그런 차별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이 딱 분리되는 건 아니고 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는데 일제 때는 그러니까 동학이 제도적으로는 실패하면서 정신은 살아있지만은 실패하면서 식민지가 되니까 이런 징용 사태가 났고 징용 당한 사람이나 징용을 그러니까 가족들 경우에는 앞서 생각한 것이 그 체계적인 아니지만은 동학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신이나 문제 지적에 대해서 아마 개별적으로는 공감했을 거고 직급쯤 와서 이제 쭉 나게 되면 이제 촛불쯤 되면은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든 쪽 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념도 NLPD 뭐 이런 것이 간단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을 좀 거칠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배상 부분은 저는 형사적인 것은 보상, 일본 국가 상대는 보상, 개인과는 사적인 것은 그 배상으로 이해했는데 여기 송영춘 변호사님이십니까? 기회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민사 배상, 형사 보상. 그다음에 이제 그 면전 지역에는 왜 그 군루에 성루에로 간 것이 잘 기록이 안 나오자 그 얘기는 김나 선생님이 면전 문제 쓰신 게 아닌가요? 인용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요. 이 역시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계를 보고 쓴 게 아니고요. 그건 아마 그렇게 쓰실 거예요.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면천 증언 이런 식으로 어제 그 말씀들을 한 것을 이렇게 이제 제가 거기 이렇게 인용을 했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좀 선생님을 통해서 예, 그게 선생님 약간 좀 이렇게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주민들은 좀 그렇게 듣고 있었다. 네, 그럼 제2주제 토론과 답변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3주제로 가겠습니다. 김남석 선생님의 기억과 구술로 정리한 일제 말기 당진 지역 주민 통제에 대해서 박수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사천에서 우리 당진 지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 지역보다도 더 많은 연구를 이렇게 하는 자리에 와서 제가 감히 토론자로서 나와서 과연 이렇게 그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뭐 저는 이 당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는 없고요. 우리 지역에서 이제 뭐 형도부나 연구를 해서 활동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다 그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일제 강점기에 두고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그 이야기나 역사의 슬픔을 우리 김남수 선생님께서 그동안 당진에서 조사가 되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늦게나마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늦다고 판단할 때가 또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료 정리해서 해준 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 구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시대를 살았을 때 다 얘기해줬던 거 공통점이 다 들어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이나 구술 내용이나 또 어쩌면 우리 지역의 얘기가 이 속에 똑같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 이것은 우리가 또 구술만 할 게 아니라 자료로서 또 차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몇 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이제 같이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우리 발표 내용에서 저기 내용별로 분류하면은 주민통지에 대해서 일제가 어떻게 자기네들의 목적,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통지를 가하고 어떤 회유를 쳤고 이런 것을 강제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장식의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뭐 전국적으로 똑같이 장식의 명을 다 국가 시책으로 밀어붙였겠지만은 오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인 사례를 들어서 장식의 명을 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다고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일제가 더 동요하고 우리가 기관장들이나 읍면장들도 그때 같이 동요하고 강요하고 했지만은 자기들은 개명을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개명하지 않고 우리 일반인들만 강요한 사람, 기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이건 뭐 당지 우리 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가 직원록을 보면은 그때 당시 직원록 보면은 읍면장도 끝까지 동요는 해도 자기는 끝까지 개명하지 않은 읍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당진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관장들도 장식 개명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 당진 지역에서도 이런 끝까지 개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또 다시 각종 자료를 통해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하나의 그 기관장도 한번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에 있어서 신사참배입니다. 여기 저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학교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사례들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 학교에도 요배했던 요배의 저기 동쪽으로 향해서 학교마다 그 저기 오전 재단처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뭐 이게 신사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 요배단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폐교 학교 된 뒤에도 보면은 다 요배단이 있는데 그 요배단 위에 그 참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거기다 딱 동상을 세운 학교도 있어요. 그 이순신이 칼 차고 딱 있는 동상도 있습니다. 그 달에다 다른 또 조형물을 얹힌 사람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신사보다는 요배단으로의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일제는 각계각층 뭐 종교교를 망라해서 모든 그 가능한 지역은 다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제 큰 사건을 보면은 기독교, 천주교, 종교계가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던 사례들이 그 역사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도 거부를 했습니다. 기독교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지 유교적 터널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것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경의 대상이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기독교적이 하는 거지 신을 믿는 게 아니다 해서 효율을 하고 자꾸 저기 설득해서 이것을 하나의 그 저기 자기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삼국 이태리나 독일 일본이 3개국의 동맹을 체제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티칸을 움직여서 그 바티칸 교황 사절 라멜라다는 대주교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야 그 일본 말이 맞다. 일본의 그 이야기는 신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버지한테 저러고 세배하는데 저 돌아가신 산소에도 제사 지내 하는데 그것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와서 설득해서 바티칸에서 그 성경을 공포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다가도 아,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전 그 저기 그 선교사들한테 성령을 펴봅니다. 그 명령을 해서 공포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사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서울 명동 성당에서 그 신문 자료나 모든 자료 보면은 미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참배하는 시간표를 짜서 이렇게 협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천주교가 앞장서고, 그러나 기독교는 또 그 위에 이뤄서 1938년도에 총회를 엽니다. 전국 노예를 총회에서 총 23개의 노예가 결의를 했는데 거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개만 그 신사참배하는 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걸 볼 때 우리 당진 지역에도 오래된 교회들이 많고 성당도 많고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 성당에서도 아니면 기독교에서도 이런 신사참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않겠는가 이래서 조사 좀 한번 해봤으면 학교만이 아니라 더 큰 종교, 그 거부했던 종교단체가 과연 이런 것이 지역에도 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적 증발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 막바지 가서 상당히 그 동원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음에 일제가 그 머뭇거렸다가 막바지 카드를 씁니다만은 우리가 총을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증명을 할 때 되돌아서서 쏠 것 같다 우려해서 잠시 보류를 합니다. 정책이. 그래서 1944년도부터 증명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증명 이제 시행준비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계몽, 선전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 호적도 정비를 합니다만은 최종 군사훈련을 해서 증발하려면 기본적인 군사 저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청년 훈련소라는 것을 각 시군에 각 읍면별로 막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다음 또 그것도 모질해서 청년들을 특별로 연성을 하는 무학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청년 특별 연성소라고 하는 연성령을 발표해가지고 그것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청년 훈련소는 4년제지만은 특별 연성소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자료를 보면은 그 총 2,600개 정도의 각 전국에 훈련소가 설치가 되고 그 훈련생이 10만여 명이 됩니다만은 우리 당진 지역의 자료를 보면은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1940년도에 4개 지역에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있지만은 그다음 1941년도에는 또 5개의 그 읍면에 청년 훈련소 설치 허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뒤 있고 진행 중이고 그 나머지는 다 허가가 났겠지만은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연성소라는 것은 이제 당진 지역에서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과연 있었는지 이것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천군의 사례를 사진에서 기재를 했는데 1943년도에 서천 한산 우리 한산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특별 연성소를 훈련을 가르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사회를 받고 나서 제 1회로 끝났습니다만은 그 사진이 남아 있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연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된 학교의 앨범을 이건 저도 앨범을 찾았는데 학교에서 앨범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우리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뭐 100년 이상 된 학교나 오래된 학교는 이 앨범 속에 이런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료를 찾아보면 여기에도 그런 훈련했던 기록의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수환 선생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김남석 선생님의 답변 있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환 회장님을 뵐 때마다 저는 많은 걸 배웁니다. 오늘 또
또 한 가지 사실을 그 참 초등학교에 요배단이 있었구만요. 요배단. 요배단 위에다가 이수신 장군을 이렇게 세워서 일본 어떤 그 길을 꺾으려고 서울에 충무로가 이제 그 일본인들이 많이 집단적 거주했던 그 길을 충무로로 해가지고서 그 일본인들의 길을 그냥 그런 말이 쓴다마는 우리 저기 박 선생님은 저기 서천을 정말 대표하시는 그 향토사를 대표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국사편찬위원회하고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되시는 분이신데 하여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자료 고맙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제3주제 토론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제4주제 우리 성주연 교수님 저희 종합대학원 교수님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뵙고 일제강점기 당진지역 천도교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한 자료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세한 발표가 있었던가요? 제가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 박성목 예산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성목입니다.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당진 지역 천도교회 활동이란 주제를 가지고 성주현 교수님이 이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이 글을 받아보고서 야, 이 성주현 교수님이 굉장히 권위가 좀 있었구나. 그건 이제 왜 그런 느낌이 드느냐면은 사실 일제 강점기 당진지역 천도교 활동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또 범위가 넓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천도교 일제강점기면 10년부터 45년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이 천도교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1905년 을사늑약부터 45년, 1945년 약 50년 동안의 역사를 천도교 역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50년 동안에 벌려졌던 역사적 팩트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 전해지는 사료가 과연 충분히 있을까 쉽지 않은 논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쨌든 당진 지역이면은 저는 굉장히 그 자긍심을 갖습니다. 예산서 살면서도 왜 그러냐면은 예산 지역의 일제 강점기 역사하고 당진과는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 또 역사적 어떤 사실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진 지역이 1894년 동학혁명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전체까지 맥락을 짚어보면은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내포지역 아니 충남 전체 지역에서도 민족운동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20년대로부터 들어오면서 계급 해방투쟁의 역사가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심했던 세력이 또 강대했던 조직이 어느 지역보다도 막강했던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우리 김남석 선생님이 많이 그 부분 분야에서는 많이 이제 연구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성주현 교수님 논문을 보면서 우선 이제 천도교 활동 부분에 있어서 신간이 라는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뭐 거기에서는 참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앞으로 자료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모르지만 또 학자적 어떤 연구 학구열도 있겠죠. 그 50년 역사에 있어서 천도교라는 부분에서 초창기 동학이 천도교로 개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진보의 활동이라든가
또는 이쪽 당진 지역의 이제 60만세 운동, 또는 이제 36년부터 38년까지 전개됐던 무인 멸의 기도 운동, 뭐 이거는 이제 이 지역의 천도교 어떤 계파상 구파이기 때문에 직결되는 역사적 사실이죠. 사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연구를 좀 더 하시면은 우리 성주영 교수님은 또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 시간도 그렇고 이번에 굉장히 짧은 어떤 일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다루지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당진 역사문화연구회에서 추후에 이런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간이 부분을 이제 많이 다루시고 또 당진 지역의 천도교 설립 과정을 이제 아주 그 세심하게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조금 이제 그 신간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창립이 되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또 민족주의 어떤 계열과의 어떤 그 대립 갈등이 사실은 이제 중앙 단위에서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진 지혜가 충남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지혜로 보여지는데요. 조직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당진 지역에서의 어떤 그 갈등 문제가 어떻게 좀 나타났는지 물론 이제 이것도 참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왜 이런 문제를 좀 던지느냐 하면은 그 신간의 문제라든가 합덕 당진 뭐 소작 투쟁에 이제 관여했던 분들이 천도교에 있던 뭐 정완석 선생이라든가 천도교인은 아니지만 일찍 언론 활동으로서 주축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성낙훈 선생 같은 분들이 그런 어떤 갈등 전후에 예산 쪽으로 또 오시거든요. 예산에 와서 당진에서 못다한 일들 또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그 신간이의 어떤 해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 문제로 이제 이루어진 건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제 토론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에 확장을 하면은 좋은 역사적 팩트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성목 소장님의 토론에 대해서 성주영 교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평소에도 우리 그 박성목 선생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오늘도 뭐 토론 보완할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신간에 관련돼 가지고 해소 문제는 사실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천도교인들이 어디 사회 활동이라든가 참여했었는가 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좀 안 했었는데 그 박성목 선생님 이제 그 질문에다 보게 되면은. 뭐, 그, 천도교인 중에서 이제 김한석이라든가 신태순이라든가 이런 인물에 대한 연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이제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접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특히 신태순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또 이제 육형제가 당진 지역에서 이제 많이 활동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한석 같은 경우도 이제 형제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형제들 일가가 과연 당진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활동했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정한석 같은 경우는 이제 1930년대 예산으로 이제 이주했다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신간 해서와 관계 있느냐 하는 건 아마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진작 아마 이런 질문을 했었더라면은 제가 천도교 중앙총부 근무할 때 이 정한석 선생이 그 아드님과 손자분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여쭤봤으면은 왜 예산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해보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 이거는
예산 격우가 아마 이때 아마 굉장히 좀 인적 자원이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왜냐하게 되면은 이쪽에 그 당진이라든가 아산 지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아산에 있던 분들이 홍성까지 와가지고 천도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당진이라든가 서산 또 이쪽에 없는 분들한테 그 서산에 가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주를 했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간의 해소에 대해서는 예, 뭐 저 옆에 계시는 김난석 선생님이 이제 민족운동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예, 해소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까지는 사실 좀 안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만약 보완 뭐 나중에 책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해서 예, 제가 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면은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인물 연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갑자기 생각난 게 이제 그 내포 지역에서 이제 천도교 신간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데가 당진, 홍성, 서산, 예산, 태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훈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그 학술대회 오늘 일정이 끝났습니다. 정말 저희도 이제 4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어느 때보다도 그 좋은 준비 자료와 열띤 토론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이 시대의 동학군인 촛불시민들 당진에 처음 왔을 때 승전목 전투라는 그 어떤 그 승리의 그 감정으로 처음에 몰려왔는데 정말 당진에 올수록 당진의 지역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발제자로 공부하면서 당진이야말로 지역적인 그런 여건에서 뭐 신간의 청년단체, 언론, 지주 그 여러 그 시대 구한말의 모든 종합적인 상황이 여기 당진의 사회에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동학군으로서는 그 우리 그 동학군의 그 전투를 그 진압한 청일전쟁의 본산이 여기였다는 점에서 당진을 이제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학술대회에서 좋은 이런 내용과 발전을 보면서 앞으로 당진 학술대회가 내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 충청권의 동학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동학과 또 아까 저희 동학실천시민행동에서 발표드렸던 세계 동학으로서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오늘 아주 이 만족할 만한 그 내용에 감사드리고 또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네요.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오늘 굉장히 네. 농산어촌이 없으면 도시가 굶어 뒤져요. 못 처먹고 살 거예요. 이게 자꾸만 줄어들잖아. 이 큰 바운더리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을 여태껏 우리가 이걸 먹고 사는 거 잘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아니, 그 문제를 천도교 같은 것도 제 생각에 아까 뭐 물으면서 나왔는데 천도교가 종교로 된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우리를 살펴줘야 산다는 거, 제국들이 살펴줘야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러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을 우선 잘 살게 만들어지려면 대통령 새끼들이, 정치하는 새끼들이 이 뭐야 농지를 택지로 못 전환하게 그것부터 해야 된다. 예, 선생님 잠깐만 저기 제가 어제 그 도울 선생님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 박진도 선생님하고 도울 선생님한테 한국 농촌의 개벽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농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있고 농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가족농이 확산되고
가족농이 튼튼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농업정책이라는 게 거의 뭐 그 대기업이 농사를 짓게끔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규모로 자꾸 바뀌고. 그래서 저는 그 농업정책은 근본적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맞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게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농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귀농자들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귀농자들이 보통 60대가 돼서야 이제 귀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10년만 좀 앞당겨보자. 10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지금 현재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토지들 뭐 수용해도 좋고 임차해도 좋고 이거 받아가지고 실제로 농사 짓기 위해서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줌으로써 저렴한 값에 임대료 저렴하게 해서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가족 단위의 가족농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자.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저는 그 지금 각종 뭐 이렇게 농업 정책에 뭐 각종 그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거 다 모으면 한 달에 뭐 한 30만원, 50만원 정도 월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정도의 농어민 수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우리 정부가. 그래서 그거를 박진도 선생은 그 저기 그 농어민 수당이 아니라 주민 수당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의 농업 정착을 그 농업 이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박지도 선생님도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앞서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인동포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고려인동포의 특성 중 하나가 농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과거 그 소련이나 러시아에서 농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민족이 고려인들이기 때문에 그 농촌도 살리고 고려인동포의 정착도 돕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촌 개벽 대행진에도 많은 좀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 저기 그 아까 이제 뭐 코로나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일정하게 이제 우리가 그 승전목 전투의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 전투지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공원으로 기념공원으로 만들자 뭐 제안을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좋다고 찬성하고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결정권자가 안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코로나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좀 다잡고 그 승전목 전승지를 기념공원으로 만드는 일에 좀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각오를 좀 다져보는 것으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김홍장 시장이 일단 그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레임덕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공무원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기 시장이 누구냐. 차기 시장을 통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공약으로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들이 승전목의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공약을 내세우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제안이신데요. 저희 처음에 정말 승절목 그 승리에 그걸 기념해서 저희 촛불 시민들이 몰려왔었는데 오늘 뭐 부재로 승절목 그 역사공원 설립을 결의하는 걸로 또 첨부해서 이제 당국에 또 내시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재로 오늘 승전목 역사공원 건립에 대해서 부재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정말 4시간이 넘는 토론회 학술대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